분 소개를 해드려요. 소개해드릴까요? 네, 아 이분은 대한민국을 감동으로 물들었던 스포츠 중에서도 탁구 그 영광의 순간으로 가봅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탁구 단식 금메달,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탁구 단체 동메달,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 탁구 단체 은메달. 은메달 그 운동을 다 탔네. 그렇죠. 예, 무려 3연속 올림픽에서 골고루 메달을 따더니 2016년도에는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 4년마다 이슈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탁구계 살아있는 역사 유승민. 예. Yeah.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승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승진 씨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제 위원님이죠. 네, 예, 유승민 위원님인데. 네. 뭐 유승민 씨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는 거죠. 원래 편하게 승민이라고 하셨으면서 왜? 아,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 방송이니까 유승민 씨라고. 네. 네. 편하게 해주시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네, 네, 네. 위원님. 아니 그 지난번 반창에 깜짝 등장을 하셔가지고. 네. 그 잠깐 들. 들리셨다가 꼭 다시 찾아와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지키셨네요. 네, 제가 이번에 선거하면서. 네. 그 공약 또 약속의 소중함을 알게 돼서요. 이제 누구랑 해도 약속은 좀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네. 그 IOC 위원 이거 그것도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이번 리오 올림픽 그 기간 동안. 네. 그 올림픽에 출전한 전 선수들, 전 세계 선수가 11,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선수들이 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서요. 아하~ 예, 그 올림픽 시작 전부터. 네. 끝날 때까지 선거 운동을 통해서 그 선수들이 이제 투표를. 아, 그럼 했습니다. 선수들이 직접 뽑아준 위원이네요? 네, 그 IOC 선수위원은. 네. 유일하게 이제 선수들이 직접 뽑아주는 그런. 야, 자리거든요. 그러면. 네. 정말 대단한 거네. 선수들이 인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네. 이제 그 선거 운동을 좀. 네. 진심을 담아서 했더니. 네.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저 친구는 일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네. 이번에 네 분이 뽑히셨어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이신바에바. 네, 이신바에바. 아, 러시아의. 네. 그 장대 높이뛰기 선수. 높이뛰기. 네. 이번에는 출전을 못했지만. 네. 아. 이번에는. 네. 출전 못하고 그 선수위원회 선거에는 나와서요. 네. 그 친구가 4위하고. 이제 제가 2위했는데 4명 뽑는 선거라서요. 아, 네. 2위 하셨다는. 1등은 거? 누굽니까? 1등. 야. 1등은 그 저희도 잘 알고 있는 그 런던에서 신아람 1초 오심 사건 있잖아요. 예. 그 상대방이었던 브리타 하이데만이라고 독일 선수가. 아하. 네, 1위를 차지했고요. 제가. 아. 2위했습니다. 아쉽네요. 아, 근데 아쉬워도 이 2등 뭐 4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선수들이 뽑았다는 거. 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 예. 어떤 식으로 그렇게 좀 뭔가 선수들에게 어필하신 거예요? 공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 선수 등록금 뭐 반값 뭐 이런 거. 아, 선수 등록금. 선수 등록금. 아, 예. 네. 일단은. 그 IOC 그 내부 룰이 굉장히 공정한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그 어떤 제 3자가 도와줄 수도 없었고요. 저 혼자 어떤 그 제 소개가 담겨 있는 그 팜플렛 하나 들고. 네. 이제 선거를 했고. 네. 또 선수들이 사실 시합 때 민감하잖아요. 네. 자기 시합을 해야 되고 굉장히. 그렇지, 자기들만의 루틴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또 깨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러네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거를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선거하는 동안 어떤 공약이라기보다는 그 선수들한테 꾸준히 매일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선수들한테 힘을 주고. 뭐 예를 들면 가볍게 뭐 굿럭 뭐 투데이 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불편한 거 있으면은 어떤 점이 있는지 여유 있는. 이제 친구들한테는 물어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선거 운동을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다 만나고 다닌 거잖아요. 네, 되게 몇 분 정도 됐어요?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선수들이 만한 1,500명. 네. 정도 선수들이 참가했고요. 그 중에는. 네. 이제 지도자들도 스태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거의 뭐 다 하면 뭐 3만 명 이상. 네, 되지 않았을까. 정말 그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들보다 더 뛰었으면 뛰셨겠네. 그렇네요. 네. 네, 사실 선수들 맨 일찍 나가는 선수들부터 맨. 네. 마지막에 들어온 선수들까지 거의 제가 한 자리에서 많이 봤으니까요. 아. 네, 선수들 이상으로. 아, 정말 많이 대단한 뛰었습니다. 일을 해내신 겁니다. 진짜. 뭐 우리나라 평창도 앞두고 있고 스포츠 외교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저도 책임감 갖고 열심히 선거를 했습니다. 당장 2년 뒤에 진짜 평창 올림픽이에요. 네. 그리고 4년 뒤에 올림픽도 아시아 도쿄 올림픽이. 네, 치러지고. 네. 그러니까 뭔가 유승민 선수가 할 일이 정말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 선거. 앞으로 이제, 네. 네, 그 공약도 낸 게 그 이번에 평창하고요. 20년에 도쿄하고. 네. 22년도에 베이징에서 또 동계올림픽을 하거든요. 아~ 네.
세 번 연속 아시아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네. 네, 제가 이제 아시아인으로서 그 아시아의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 아시아 다른 예, 선수들을 잘 케어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IOC 위원이 되면 뭐 월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옵니까? 뭐 경조사비라든지 뭐 아니 경조사비 뭐 기름값 정도 나와줘야지 움직여주지. 아 그거를 그냥 움직이는 게 어딨어? 아 그럼 돈을 어디서 버냐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 그래요? 뭐 예, 월급 정도 나와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경조사비라도 나옵니까? 사실 정확한 건 저도 예.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 봉사직인데요. 네네. 월급이 없는 건 사실이고요. 네. 제가 11월 4일날 그 로잔에서 첫 회의 겸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11월 4일날. 네. 예. 저도 아직 뭐 된지 선출이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사실 다른 언론이나 이런 분들이 그 부수적인 걸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와닿는 건 모르겠고요. 네, 이제 회의 참석했을 때 그런 체제비 정도 나오는 아. 정도만 알고 있고요. 뭐 비행기 값이라든지. 네, 뭐 그럼 정확한 이번에 건 모르겠습니다. 그 오늘 그 리우 올림픽 간 것도 본인의 사비로 가신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그런 그 후보자 자격으로 갔기 때문에 아~ 네. 비행기 티켓 다 나왔고 아니요 비행기 티켓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본인이 뭐 나라에서 좀 그 국가 지원이 좀 있었고. 그 본인의 뭐 표면적으로는 제가 네. 했다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 네. 이거 보면 뭔가 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면 우리나라에 정말 대표하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표하는 선수 위원이신데 그렇죠. 그 비행기 값을 본인이 또 내고 간다는 거는 좀 아~ 그렇다. 좀 아쉽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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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좀 뭐 이제 결혼하셨죠? 네. 예. 네. 결혼 그렇습니다. 아이 있으십니까? 남자의 둘. 아 돌잔치 네. 하셨고. 돌잔치는 다 했습니다. 아, 다음에 네. 또 하나 또 나셔서 돌잔치 네. 할 때 해외에 네. 있는 선수 위원들 다 불러가지고 그런 데서 좀 뽑자고. 한민관이. 한민관이. 아니 오늘 이상하네. 사람이 되게 작아 보이네 오늘 한민관이. 죄송합니다. 아니 뭐 자꾸 본인 돈 쓰신다고 하시니까. 네. 예. 아니,